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시 해바라기라는 시에 대해서 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시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정철호. 당신은 오늘도 해만 바라봅니다. 세월의 삼단 같은 머리가 하얀 파뿌리가 되었는데도 비바람에 당신의 이빨이 흔들려도 하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십니다. 엉클어진 머리카락, 붉은 잇몸 미소. 당신은 해바라기. 이 뜨거운 날씨에 아직도 무망한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건 해바라기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지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특히 그저 나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떨 때는 뭐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실 그런 감정들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어떤 말보다는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면은 그러죠. 하얀 파뿌리가 되었는데도. 그죠? 파뿌리라는 게뭘 상징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다 뭐죠?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그렇죠? 그리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죠. 비바람에, 온갖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비바람에도 흔들려도 그냥 괜찮다고 웃으시고. 그죠. 돈한 푼이라도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 그런 얘기죠. 치사랑은 없어도 내리사랑은 있다고요.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물론 자식들은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알고만 있어요. 그죠? 그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식을 해처럼 바라만 보죠? 자식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입 안에 든 사탕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식한테 주고 싶고, 그죠? 부모님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가요? 마음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은 해바라기란 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